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23장에서 24장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유다를 품어 안으시며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사랑 대신 노를 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 속에서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심판과 진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23장에서 2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1 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리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송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4장 아홉째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야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23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그발 강가, 애굽, 사마리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 오홀라와 오홀리바, 바벨론과 부곡과 소아와 고아와 아수르 민족 바벨론 왕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오홀라의 행음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젊었을 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 아수르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오홀리바의 행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음을 그대로 본받고 심지어 더 부패했으며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첫째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둘째, 남유다는 바벨론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에스겔 23장 14절입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애굽으로 그 의지처를 바꾸려 했습니다. 셋째, 남유다는 애굽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에스겔 23장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받을 처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탄 자들이라. 여기에서 부곡, 소아, 고아는 지역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민족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곡, 소아, 고아의 사람들은 에스겔 당시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민족들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지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곡은 처벌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강 동편 지역에 살던 아람 민족입니다. 소아는 부유한이라는 뜻으로 바벨론 동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유목 민족입니다. 고아는 숭고함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강 동쪽 지역에 살던 아람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은 열왕기하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실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 남유다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더 못하도록 하십니다. 에스겔 23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를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3차로 침략하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 퍼포먼스를 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를 걸고 불을 피우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마 안의 양고기는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며 가마의 녹은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가마를 끓임으로 그 죄악을 녹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빈 가마를 숯불 위에 놓고 더러운 녹이 녹을 때까지 불을 지펴 가마를 계속해서 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죄악 중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의 상징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하는 초고속 지름길이자 월등한 표현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은 애굽과 구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상징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줄과 멍에는 하나님의 측량이 끝났으니 이제 멍에를 메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렇듯 에스겔 선지자가 행한 녹슨 가마 상징은 녹이 없어질 때까지 환란이 계속되며 소독이 끝나면 남유다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900여 년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간의 녹을 없애는 소독 프로그램을 시행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의 기쁨이 되는 아내를 빼앗을 것이니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남유다 멸망의 아픔을 더욱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픔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개인에게 이와 같은 큰 아픔을 주셨던 것은 그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